delete.jsp를 만들었고요. list도 JSP로 만들었습니다. 데이터베이스에 연동하는 부분을 전부 다 JSP로 만들어서 delete하는 부분 조회하고 등록하는 부분을 전부 다 JSP로 만들었습니다. 이 파일들은 HTML 파일을 가져다가 조금 수정한 내용입니다. 그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 JSP는 이렇게 서버로 재기동하지 않아도 되는 무척 큰 장점이 있는데요. 습관돼서 자꾸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하네요. 오류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네요. 신택스 에러인데 인서트에 딜리트인데 인서트가 있어요. 다시 오류 잡고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